이렇게 안 걸리죠? 안 걸리죠? 뭐길래 날 찾아와서 찾겠다고 나댔던 거냐고? 이렇게 뜨면 감동병에 이렇게 비웠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도 그 끔찍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사람. 응? 끔찍한 사람이 당신도 지금 괜찮아. 늘 당신이 미안해. 일단 죽어. 응, 오케이. 두 손을 잡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입장이고 넌 괜찮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괜찮다, 개의치 않는다 이런 느낌을 좀 주면서 당신 가족을 잃게 만들고 다치게 한 거 내 아버지였잖아요. 당신이 어디서 시작됐든 나한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. 갖고 싶냐? 맨날 돈 없다고 침만 바르고 다니더니 좋겠다. 애인한테 선물. 아, 애인이라고? 너 선사님한테 뿌렸지? 응? 이거 걸려면 나만 아, 그냥 아, 나중에 다 갚기로 했으니까 잔말마고 갖고 나왔죠. 반가. 아, 그렇지. 반대인가? 알았어. 나를 좋아하고 있는 남측한 소리는 안 해도 그냥 맨물만 얘기하고. 아, 말 그냥 따르는 느낌으로. 좋아요. 순애 눈에 눈물 맺히게 하는 일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내가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거야. 네가 지금까지 떠든 얘기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.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할까봐. 넌 그냥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살인자일 뿐이야. 자존감이 센 애니까 응. 넌 그냥 피해의식에 잡힌 살인자다라고 그냥 응. 한번 딱 깔아뭉개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응. 막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? 네, 네. 요 자리에서는 네. 그치? 저 근데 해준 나가고 나서는 뭔가 그때 아 그래 오케이 아. 그러면은 어. 말도 안 돼. 너가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안 내가 널 죽일 수가. 너가 지금 끔찍한 아버지를 둔 덕에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내가 얘기해 줄게. 네가 지금까지 떠든 얘기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살인자가 짓거리는 가짜는 자기 연민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. 아, 반갑습니다. 또 드려요. 아들님. 왜 모르겠어요. 내 아버지를. 어? 처음 보는 건데 약간 장난치는 듯이 하는 아, 거죠. 어차피 아. 난 다 알고 있으니까. 엄마야 아들. 두 분의 아들. 나이 차이가 얼마? 나이 차이가 얼마? 둘이 이렇게 합치면 돼. 합치면 이렇게 아들이 되는 거야. 네가 아는 저 사람은 뭘 좋아하나? 아, 아저씨한테 다시. 갑자기 아들이 있으니까. 톤이. 네가 아는 저 사람은 뭘 좋아해? 우리 알면 재미 없잖아. 앞으로의 우리 연애가 이거는 사실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윤영이래? 응
역시 마주칠 사람은 어떻게든 마주치게 되나 봐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리허설 네 리허설 리허설 아우 저러네 어 저러네 진짜 아 입도 못 댔는데 그냥 뭐 알아볼게요 그냥 너무 안 어떡해 이렇게 사인해주라 이미 다 해놨지 꽃을 짠! 아싸! 오! 뭐야 이게? 뭐야? 보다 주셨다! 오마이갓! 어, 이 정도 그렇게 좋아하나? 엄청 좋아해야 된다? 이 정도 좋아하나 해야 되니까? 꽃 선물을 그동안 한 번도 안 준 거야? 자, 제 재강이 자리가 윤영 자리 도착한 1년 동안 처음 주는 거야?